오케이. 뭐 다큐멘터리 이런 파생어도 있죠. 다큐멘터리. 뭐 문서상의. 그다음에 컨테이너. 동사형 뭐 바로 떠오르죠. 동사형은 컨테이너겠죠. 뭐 통이란 뜻입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포함하다니까 컨테이너는 통이고요. I need a small container for this 김치. 뭐 김치 담아갈 작은 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Remove. 뭐 지우다, 제거하다. 뭐 수거로서 같은 말좀몇번본적 있는 것 같은데. Get rid of 같은 게 있죠. Remove, get rid of, 제거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그 리가 붙어서 다시 이동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제거하다가 된 거고요. Who removed my clothes from here? 누가 내옷 여기서 치웠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discovery. 뭐, 이거는 뭐옷 메이커도 있죠. Discovery. 오케이. 동사형은 discover겠죠. 발견하다. 오케이. 뭐 반대말은 discover의 반대말은 뭐 hide, 뭐 cover, 뭐 덮다. 그래서 cover라는 동사가 있죠. cover가 가리다, 막다니까 d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죠. 좋아하다 like고 dislike가 like 뭐 싫어하다 되듯이 cover 가리다, discover 발견하다, discovery 발견이고요. Einstein made an important scientific discovery. 뭐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advanced가 진보된, 앞선 이런 뜻이고요. advanced의 뜻은 advanced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dvanced의 품사가 뭐겠어요? 동사겠죠. 앞서가다라는 뜻이겠죠. 앞서가다, advanced. 뭐 발전시키다 이런 뜻인데 advanced 발전된, 발달된, 뭐 improved, 뭐 개선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improved 비슷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Our office is equipped with advanced software.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뭐 했답니까? 장착했단 얘기죠, 그쵸? 그래서 발달된 소프트웨어, 뭐 새로운 뭐뭐 뭐, 새로 뭐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뭐 설치했다, 이킵됐다, 뭐 이킵이 설치하다니까 오피스가 설치되겠죠. 이킵드 윗 어드밴스드 소프트웨어. 브렉다운은 분해하다. 뭐 보통 뭐, 뭐 미생물 같은 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같은 것들이 브렉다운의 역할을 해주죠. 오케이. 뭐 이외에도 뭐 용해시키다, 뭐 디졸브 이런 단어들도 뭐 연관된 단어니까 디졸브 녹이다, 뭐 브레이크다운 분해시키다. It takes a long time for plastic bags to break down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의미상의 주어죠. 위에 it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가주어고 진짜 주어 여기 있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이 플라스틱 백은 뭘 보고 플라스틱 백이라 그래요? 그 비닐봉투를 우리가 비닐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콩글리시고요. 비닐봉투를 보고 플라스틱 백이라 그래요. 네,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것은, 브레이크다운 하는 것은, 그래서 takes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브레이크다운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거. 분해시키다가 아니고 분해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damaged. damage의 뜻이 손상을 입히다니까 뭐또 명사로도 쓰이죠. 손상. 손상당한이겠죠. damaged. Would you exchange the damaged merchandise? 오케이. 그래서 exchange 뭐 하다? 교환해 주시겠습니까? 손상된 merchandise. 뭐, merchandise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굿즈라든지 프로덕트 같은 것들 있죠. 오케이, 머천다이즈란 단어도 뭐 많이 등장하게 될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bark. bark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 그렇죠. 동사는 짓다죠. 나무 껍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bark. The bark of the tree was peeled off. 그래서 peel의 뜻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peel. 뭐 필러 이러면 뭐 껍질 벗기는 장치를 보고 필러라 그러죠. 이렇게 feel 하고 peel 하고 발음 다르니까 peeled up, 껍질이 벗겨졌다. 이렇게 mulberry 뽕나무고요. 뭐 뽕나무의 그뭐 열매가 우리 뭐 오디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there used to be 뭐 여기까지 보고 뭐뭔 얘기한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there used to be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없다죠.
예, a lot of mulberry trees. 많은 뽕나무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In this town. 이 동네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얘는 원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원래는 우드로 바꿔 쓸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상태 동사니까. 오케이. 과거에 뭐 어떤 행동하고 했었다는 이거 두개 쓰이지만 상태 동사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바꿔 쓸수 없다라는 거 문법 시간에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complex 반대말은 simple 뭐 이런 거 있죠. simple, plain 이런 것도 있고 plain 단순한 simple 간단한. 그다음에 같은 말은 뭐뭐 뭐 이거 이 같은 말은 모의고사라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complicated가 있죠. complicated,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complicated. Okay. The issue was more complex than I thought. 그래서 그 어떤 이슈죠. 어떤 논쟁거리죠. 논쟁거리가 더 복잡했다. 뭐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The issue was more complex than I thought. 그다음에 durable, 내구성 있는. 그러면 endure는 뭐예요? endure 견디다죠. 그러니까 durable, 내구성 있는, 잘 견디는, endure 견디다. 오케이. 그럼 durability는 뭐 뭘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durability는 내구성이죠. 명사가 durability는 명사입니다. durability. 보통 mobility 뭐라며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명사적인 뜻이죠. durability, 내구성, durable, 내구성 있는, 잘 견디는, endure, 견디다. This bag is durable and lightweight. 이 가방이 내구성이 좋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게가 가볍대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뭐라고 읽어야지 이 뜻이 된다 했더라. 그렇죠. tear라고 읽어야지 찢다가 되고요. 얘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고요. tear의 산단변신. 그렇죠. tear, tore, torn 있죠. tear, tore, torn. 뭐 요거 나온 김에 요조석 보면 where, were, worn도 비슷한 형태로 산단변신하고요. where가 여러분들 입다로만 이제는 고등학생이면 알고 있음, 왜 입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where가 닳게 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worn의 뜻이 닳고 다른 이란, 마모된 이란 뜻이 있죠. 마모된. 지치가 되고 있어요. 지치게 하다, 타이어. 왜 나오죠? 그렇죠. wear도 되죠. 지치게 하다. 그러니까 닳고 닳게 하니까 힘들게 하는 거니까. 마모시키다고, 얘는 마모된. 닳게 하다, 닳고 다른. 지치게 하다. I'm worn out. 그렇죠. I'm tired 대신에 I'm worn out 이런 표현 많이 써요. I'm worn out. 완전 지쳐서 뻗어버리겠어 이런 표현으로. Tattoo turn도 알아주시고요. Don't turn the pages too quickly. 그러니까 뭐 페이지 너무 빨리 넘기지 마라. Or 뭐 이거 뭐뭐 하지 마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라는 명령문 오라고 옛날에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내 말대로 내말 듣지 않는다면 you will tear the paper. 종이를 찢게 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fall apart, breakdown하고 좀 비슷한 뜻인데요. 그래서 뭐 망가져버리다, 뭐 그러니까 쓰러져서 뭐다 apart의 뜻이 뭐 갈갈이 분해돼 버린, 뭐 흩어진 이런 뜻이니까 허물어지다, fall apart. 오케이. 그래서 얘도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슈즈가 오고 있죠. Those shoes fell apart. 슈즈가 뭐뭐 망가졌다, after a month, 한달 만에 말이죠. 인디어 나오고 있네요. 견디다 라는 뜻이죠. 버티다. 뭐이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레스트 좋네요. 그렇죠. 레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스탠드 같은 단어들. 스탠드가 뭐뭐 뭐 참다, 견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Endure, stand, last. 뭐 비슷하게 쓸수 있고요. 아, 인디어 나온 김에 인디어의 명사형은 뭘것 같아요? Endurance가 있습니다. Endurance. Endurance. 그러니까 뭐 이거 내구성이라는 뜻이죠. Endurance. Durability하고 같은 말. 그래서 our friendship has endured. 견뎠다는 얘기네요. Okay. More than 10 years.
More than 10 yea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버텼다. 오케이, 그 다음에 observe, 흡수하답니다. 오케이. observation이라는 명사형이 있고요. observative, 뭐 이런 흡수성이 있는 형용사형이 있고요. observe는 뭐 떠오르는 게 없나? observe. This sponge absorbed the water quickly. 스펀지가 물을 빠르게 흡수한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bleed. bleed의 원래 뜻은 뭐 피를 흘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bleed. 피가 뭐예요? 피. 그렇죠. blood죠. bleed. 피를 흘리다인데요. 이게 좀뭐 다른 뜻으로 번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피 흘리다, 번지다. 뭐 he is bleeding out 하면 그가 뭐저 출혈 중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번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bleed의 과거형이 예문에 보이고 있네요. bled죠. The ink on the paper. 종이 위에 떨어진 잉크가 bled so much. 뭐 so that 구문이네요. 원인과 결과. 너무 많이 번져서 that 그래서 I couldn't read any of the words. 단어 중 어떤 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특징, 성격, 뭐 이런 거고, 뭐 property라든지, 뭐 비슷한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property, 뭐 characteristic, 특징, 성격, 뭐 이런 것들. feature, 이런 단어도 있죠. feature, 특징, 성격. Each cultur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그래서 각각의 문화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each 뒤에 단수하고 단수 취급한다는 건 중화분법이었죠. every culture로 뭐 똑같은 의미고요. 네. 블리드 블레드 블레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글루 명사로서 풀이니까 동사로서는 뭐 접속제를 사용해서 붙이다 뭐 고정시키다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고정시키다 붙이다 뭐 픽스 여기 픽스라는 단어 있죠 픽스 픽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고치다라고만 알아두면 안 돼요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픽스도 곧뭐 고정시키다 붙이다 뭐이 픽스가 또뭐 결정하다 이런 뜻도 있죠 결정하다 정하다 글루가 붙이다니까 뭐 픽스라는 단어도 연상되고요 I glued the handle back onto the 뭐 cup 컵에 뭐 손잡이가 있었는데 떨어졌는 모양이네요. 글루 백 했으니까 다시 붙였다는 얘기죠. 손잡이를 다시 붙였다. 이렇게 백의 뜻은 뭐 again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백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다시 I glued the hand back 난 다시 붙였다 컵에다가 그다음에 layer 하면 여러 겹 이런 뜻입니다. 여러 겹 layer. I wear many layers of clothing in winter. 그래서 뭐 나는 겨울철에는 여러 겹 껴입는다. Many layers of clothing을 wear 착용한다는 뜻이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armor 가보시죠. armor. 오케이 arm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팔이란 뜻도 있고 또 그렇죠 무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고 있네요. 무기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armor 하면은 가보시고요. The soldier put on his armor in preparation for the battle. In preparation for the battle이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전투를 위한 준비로서 preparation 하면 준비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valuable. 자, valuable의 뜻이 뭐예요? valuable. 근데 보통 in이 붙으면 반대말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invaluable 하면 extremely valuable의 뜻입니다. extremely valuable. 그러면 invaluable의 반대말은 그렇죠. valueless죠. 그렇습니까? valueless.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없는 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가치가 없는 valueless죠. 뭐야? value equals to value ass. 그 다음에 priceless란 단어 있죠? priceless. 이것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priceless의 단어 뜻은 요거하고 똑같은 뜻이야. invaluable야. 그러니까 보통 a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가격 가치 이런 뜻이니까 이게 가치 없는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priceless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valuable, priceless 전부 다 반대말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We had invaluable experience while traveling.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경험을 했다. 뭐 여행하는 동안이고요. 그다음에 modernization 이 현대화죠. 그러면 동사형은 modernize겠죠. modernize 현대화하다. 됐습니까? modern 하면 뭐예요? modern 현대적인이죠. modern 현대적인. modern의 반대말은 ancient였죠. 고대의. modern 현대의. modernize 현대화하다. modernization 현대화. modernization has changed the way we think. 오케이. 뭐 여기 how가 생략됐다기보다 how를 쓸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화가 바꿨다. 누가 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됐습니까? 현대화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outstanding, 매우 뛰어난. 뭐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면 좋죠. 눈에 띄죠. 그러니까 뛰어난, 특출난, outstanding. 뭐 outstanding achievement 하면 뭐예요? outstanding achievement 졸리죠. 그쵸? outstanding achievement 하면 뭐예요? outstanding achievement 그쵸? 뛰어난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Her writing skills are outstanding. 그녀의 글쓰기 기술이 뭐 뛰어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relevant. 관련이 있는 입니다.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related. 같은 말이죠. 그렇죠? related. 연관성이 있는. relevant.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관련된. 관련된이란 뜻일 때 related입니다. 뭐 유의미한 이런 뜻일 때도 같은 말이 의미가 있는 의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또 뭐겠어요? meaningful이겠죠. meaningful 됐습니까? 그래서 relevant는 related의 뜻이 될 때도 있고 meaningful의 뜻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졸려 죽겠죠. 그다음에 relevant의 반대말도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relevant의 반대말은 irrelevant라는 거, 관련성이 없는 irrelevant. IR이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relevant, 관련이 없는, 무관한. 오케이, 그 다음에 classic novels are still relevant to us. 여기에 relevant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meaningful의 뜻이지, related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classic novel, 뭐 classic novel 중에 읽어본 거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 것도 해야죠, 이제. 어떻게 읽어봤어요? 아니, 대학 안갈 거야? 오케이. 좀 읽으세요. 죄와 벌, 뭐, 노인과 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unction 하면 기능이죠, 기능. function. This machine has a variety of functions. A variety of, 뭔 뜻이에요? 다양한. 한 단어로 하면 various죠. This machine has various functions.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계는. 그 다음에, fabric 하면은, 뭐, 우리, 뭐, Febreze 알죠? 그렇죠. 섬유에 냄새나면 뿌리는 거. Febreze, fabric. 직물의, 청과 관련 있는. I used this fabric to make my scarf. 스카프 만들기 위해서 이 천을 사용했다. 뭐, 그러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이런 뜻일 때, 뭐가 있다? 뭐, 클러스가 있죠. 여기 es 붙이면, 옷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이 클로즈란 이 단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이 뭐예요? month죠? 복수형 뭐예요, 이거?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es 붙이면 안 돼. th로 끝나는 애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close는 close는 이건 천이고요. close는 close랑 다른 단어인 거야 그냥. 이건 천이고 이건 옷이에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옷은 천들로 만든다 해서 복수형이니까 뭐 옷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ES 쓰는 규칙은 쓰즈 쉬치 소리 나거나 오로 끝나는 경우에 ES 쓰지. yarn 하면은 실 얘기합니다. yarn. 방적사. 방적사라는 건뭐 이렇게 실 뽑아낸 거 이런 걸 방적사. 뭐 플라스틱 녹여서 실처럼 뽑아내면 yarn이 되는 거고요. 뭐 구미에 보면 이 yarn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I picked up the balls of yarn. 뭐실 뭉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 뭉태기를 집어들었고 and put them in the basket. 그래서 뭐 이거 뭐 우리 뭐 뜨개질 할때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실뭉태기 그거 balls of yarn이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practical. practical은 실용적인인데 실용적인 게 뭔데? 그렇죠. 쓸모가 많은 이 말이죠. 일상생활. 그러니까 useful in everyday life를 보고 practical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영풀이는. This product is practical in many ways. 그래서 이 상품, product하고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그거 merchandise 이런 거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에서 실용적이다 이 상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Okay, make waves는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 이게 파장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have some important meaning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make waves 파장을 일으킨다. 또는 뭐 cause great effect 뭐 이펙트 뭐 이런 거겠죠. I don't want to make waves at school. 학교에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쓰이죠. 그다음에 domestic 하면은 우리 뭐뭐 GDP 이런 거 있죠. GDP. GDP가 뭐의 약자입니까? 일단 G는 그렇다 치고 domestic production이죠. domestic production이 뭐예요? domestic production. 국내 생산, G는 gross의 뜻이죠, gross. 총. 국내 총 생산을 GDP라 그러죠. 그러니까 gross domestic production. production을 보고. 국내 텐, domestic. People usually take domestic airlines. 그럼 domestic airlines가 뭐겠어? 국내선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서 제주도 가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보통 국내선을 탄다. To go to Jeju Island from Seoul. 서울에서 제주도 가기 위해서. 그러면 도메스틱 에어라인스가 있으면 또 모두 있는 거예요. 일본은 가면 안 되겠지.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무슨 에어라인스 타야 되겠어? 영어로 뭐라고 하는 말이지. International Airlin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선 International. 그다음에 다음 쪽. treat는 동사로 쓰이는 표현이 아니, treat 동사로 쓰이면 그렇죠. 다루다, 취급하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고 명사로 쓰이면 뭐 할로윈 데이 곧 찾아오는데 할로윈 데이 때뭐문 두드리면서 외국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trick or treat 이러죠. 그렇습니까? trick 괴롭혀 줄까? or treat 먹을 거 줄래? 그런 얘기죠. My father used to take me to this festival as a special treat. 아버지께서 뭐 했대요? 데려가곤 했었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안 그러지만 이 페스티벌에 데려가곤 하셨다. As a special treat, 어떤 특별한 어떤 뭐행뭐뭐 특별한 뭐 즐길 거리로서. Okay, customer 고객이고요. Custom은 뭐예요? Custom. 그렇죠. 관습 또는 세관 이런 거 있죠. 뭐 외국 갔다가 왔을 때. 뭐 커스텀에 신고하실 거 있나요? 이런 거. 됐습니까? 와, 안 좋은 척 한다. 오케이. We provide our customers. 자, 이거 provide with 뒤에 물건 나오죠. 그래서 for로 바꾸면 we provide the best possible service for our customers 되는 거. 문법 문제로 많이 만나봤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들의 커스터머들에게 좀
뭐, the best possible service 하면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 the best possible service. 오케이, vibration. 그럼 vibrate는? 흔들다 라는 뜻이겠죠. vibrate, vibration. 오케이, I could feel the vibration from my phone. 그래서 나는 뭐, 진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 폰으로부터 오는, 폰 진동으로 했는데, 뭐, 알림이나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패널. 패널은 판때기를 보고 패널이라고. 하지만 뭐, 방송 같은 데에서 뭐 초대 손님이나 이런 거온 사람 모두 패널이라고 합니다. What's the number on the instrument panel? 오케이, 그래서, 인스트루먼트가 뭐예요? 그렇죠. 도구나 악기를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러죠. 오케이, 뭐 숫자가 뭐냐? 뭐 뒤에 있는 뭐 장비 판때기에 써 있는 숫자가 뭐냐고 그러겠네요. Purchase 구매하다. 누가 purchase 하죠? 영어로. 커스터머가 purchase 하죠. 오케이, she took her purchase and left the store. 그래서 그녀가 산 거를 놔두고 가게를 나갔다. 물건 산 거, 산 물건을 놔두고 가버렸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appreciate. appreciate는 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고마워하다도 되고 또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명사형은 그렇죠. appreciation 하면 감상이나 감사가 되겠죠. No one appreciated the artist's talent.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거 여기 appreciate의 뜻은 뭐예요?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술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innovative 형용사죠. 혁신적인. 명사형은 innovation. 동사형은 innovate 이런 것도 있죠. innovative. They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y.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시켰다. spacecraft, spaceship, 운천이죠. The astronauts are working outside their spacecraft. 뭐, 애스트로넛은 아시죠? 그렇죠. 우주인이죠. joint, 관절을 joint라고 그러죠. joint, 연결된, 연결의, 명사, 형용사 이런 거 되고요. 관절의. 그래서 I participated in the joint program between my school and 한국 university. 내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같은 말은 그렇죠. Take part in 있죠. Take part in 맞습니까? Okay. Anticipate in도 있고요. Join in도 있죠. I joined in the joint. 뭐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네요. Joint program, 연합, 뭐 United program, 뭐 같이 하는 프로그램. 예, 너무 harmful. 예, 그래서 명사형은 harm, 동사형도 harm, 맞습니까? 반대말은 harmless죠. harmless, 무해한, harmless. 해가 없는. Stress is harmful to your health. 오케이. 그다음에 ray. ray는 어떤 광속, 우리가 뭐 그림으로 빛을 그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런 걸 보고 ray라 합니다. ray. She closed her eyes because of the strong sun rays. 강한 태양 광선 때문에 눈을 감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probe죠. 이건 probe. probe는 탐사형 로켓, 또는 뭐 탐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탐침. 탐사 장비, 프로브. 프로브는 아시죠? 프로브는 뭐예요? 증명하다, 이건. 맞습니까? 프로브. 프로브. What planets will the space probe be photographing? 그래서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What planets will the space probe be photographing? 별 관심 없고 졸리기만 하고 잠에만 관심 있고.
무슨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무슨 행성을 그 우주 탐사선이 사진 찍을 건가요? 이 말이고. 어느 행성에 사진 찍을 거냐, 우주 탐사선이. 네, 그 다음에 currently, 현재는, 뭐, now의 뜻입니다. now, currently. current의 뜻은, 풍선은, 경유사죠. current의 같은 말은, 현재의 의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present가 있죠. 그 다음에 currency는 뭐예요? 그렇죠. 화폐 통화라 했죠. 그러니까 currency, currently. Okay. He's currently a high school student. He's now의 뜻이죠. 현재 고딩이다. 그 다음에 뭐 adapt 나오니까 adopt 되겠네요. adapt는 채용하다, 적응하다 이런, 참 적응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dopt가 채용하다,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라는 뜻입니다. adapt, 적응하다. It's not easy to adapt to a new culture. 여기다 adopt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220볼트를 110볼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변압기인데 영어로 뭐라 그러냐고. 어댑터라 그러죠, 어댑터. 여기다가 ER 붙이죠. 그다음에 generation. 그 세대 차이가 그래서 뭐다? generation gap이라고 그러죠, generation gap. generate는 뭐예요? generate. 만들어내다죠. 생성시키다. generate. general은 뭐예요? general. 일반적인도 되고 장군도 되죠. generally하고 같은 말 뭐예요? 맞거든요. 그럼 같은 말 뭐예요? 제너럴리하고 같은 말. 유주얼이죠. 됐습니까? His songs are popular with the younger generation. 그의 노래가 더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다.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Revival 하면 부활이고요. 부활하다, 부활시키다. 리바이브겠죠, 뭐겠어요? 리바이브. 부활시키다, 부활하다, 리바이벌. 한복이 이제 enjoying a revival these days. 뭔 소리야? 한국은 이번에 너무 잘 알아갖고 졸고 있죠, 지금. 뭔 소리야, 이게? 한복 is enjoying a revival these days. 그대로 한복이 즐기고 있는데 뭘 즐기고 있어? 부활을 즐기고 있잖아. These days의 뜻이 뭐야? 요즘. 그럼 한복이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만스럽게 바꿀 줄 알아야지. 써있는 대로 해석하면 어떡해? 뭐래?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본문 갑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어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 졸립니까? 싫은데. 닫기 싫은데. 아이 참 열기 싫은데 타다 아이 참 타다란다 열어 오케이 우리 뭐 이런 거 해봅시다 그쵸 문장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하고
자, 제목은 한지 코리아스 페이퍼.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동격 한국의 종이인 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수민이가 본문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려워요? Until 1966, no one knew that 뭐야 이거? 무궁정광 대단이나 경, the world's oldest printed document lay inside a dark container at 무국사 temple in 경주, 코리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끊어 읽기 해보면 1966년이 될 때까지 누가 뭐 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단 말이죠. 뭐 하는 대신이냐면 당연히 겁 만드는 대신겠죠. 뭐 뻔하죠. 뭐를 오케이. 여기 쉼표가 뭐 하는 놈이다? 동격이고 그 다음에 레이의 막 수업했는 거니까 레이에 대한 얘기 뭐 바로 해보자. 여기 레이에 대한 얘기. 와이에 그렇죠. 라이의 3단 변신이 뭐고? 라이, 레이, 레인이고. 아이고, LAIN. 이거 거짓말 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때는 3단 변신이 규칙병하죠. 이게 규칙.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하다는 뜻이고. 오케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물어볼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주 뒤에 where가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놓다야, 놓여있다야. 놓여있다죠. 그러면 놓다도 있습니다. 놓다. 라이가 자동사라면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가 바로 누구다? 레이고, 3단 변신은 레이, 레이드, 레이드 한다라는 거. 이건 푸의 뜻이고요. 뒤에는 목적어가 옵니다. 얘는 자동사니까 뒤에 when, where, how, why가 왔죠. 놓여있었다 했죠. Inside a container at 불국사 뭐 한국 대한민국 경주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에 있는 어떤 통 안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인 무궁정광 대단한 경이 놓여 있었다라 는 것을 1966년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짧은 문장인데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제 무궁정광 대단한 경이 발견된 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966년에 발견된 거고, 그다음에 무궁정광 대단한 경의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라는 거. 그러니까 목판 인쇄죠. 목판 인쇄. 뭐 제일 오래된 우리 금속 인쇄물도 갖고 있죠.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에 있었다? 발견된 위치는 또 대한민국 경주의 불국사에 있는 뭐 다보탑이었나 뭐 석가탑이었나 하여튼 그렇죠. 제뭐 개보수한다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뭐그뭐포 뭐야 이거 뭐야 브레이크 어파트 했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리스토어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에 들어있었다. 통에 들어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문법적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요 정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문법적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아는 대시고요. 뭐왜 이꼬라지냐, 왜 이꼬라지냐, 뭐 그다음에 전치사 몇개 이렇게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프린티드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프린티드가 하는 일이 뭔데, 누굴 꾸며주는데? 다큐먼트를 꾸며주는데, 다큐먼트는 프린트의 주어야, 목적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ED형이 와야 되죠. 인쇄된이 와야 되겠죠. 프린팅 오면 안 되고요. 뭐 레이는 뭐 이게 뭐 레이가 왜 이꼬라지냐고 물어보면 뉴랑 의미가 대답해주면 전체 시제가 뭐고 과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나이의 과거에는 레이가 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애시나 인 이런 시사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복귀해 볼게요. 뭐? 언제요? 1966. 그래. No one이 뭐 했대요? New 했대죠. 그렇죠. 뭘 new 했답니까? That. 하고 이제 동격에 콤마 한 다음에 뭐? Words, oldest, printed, document가 lay.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죠? Inside,
컨테이너 at 부부서 템플 뭐 템플까지 쓰지 뭐 인 경주 코리아 됐습니까? 이런 문장 첫 문장 오케이 뭐 맞겠죠 틀린 거 없겠죠 뭐 오케이 인사이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experts around the world were shocked that a document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could still be around be around 무슨 뜻이에요? be around부터 가볼까? be around 이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존재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죠. 그러면 존재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왜 were야 이런 유치한 중딩용 왜 were야 엑스퍼트가 주어니까 그쵸? 데이니까 그 다음에 왜 쇼크드야? 충격 받았으니까 오케이 댓 뭐한 댓이야? 근데 이건 겉 만드는 댓이라고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댓이라고 그러니까 겉 만든 댓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아 근데 무슨 저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부분 댓 뒷부분 댓부터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야? Why. 그렇죠 why라고 묻죠 why were they shocked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명, 그러니까 원래 겉 만드는 데서 명사들 대절이 주로 명사들을 끌고 다니는데 얘는 뭐를 끌고 다닌다? 부사들을 끌고 다닌 거예요. 대하고 똑같아. 대도 뒤에 완벽한 문장 오고 그러니까 명사들을 이끄는 대도 그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고 부사들을 끌고 다니는 대도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겉 만드는 대시라고보다는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그니까 뭐 의미상 비코드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의미상 비코드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be shocked that 절이라는 이런 어떤 문장의 구조가 있죠. that 이하의 어떤 문장의 내용 때문에 충격받다 할 때 be shocked that 절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printed는 왜 이꾸라진지 잘 돼 있죠. 됐습니까? 위에 프린티드하고 똑같은 이유인데 아까는 한 단어가 꾸며지니까 뒤로 갔는데 이번엔 덩어리 이루어서 꾸며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여기 생겼던 말은 which was인 거죠. 그렇죠.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됐습니까? which was가 생겼죠. which was printed more than 1000 years ago.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어휘 more than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뭐 이상이니까 over죠. over 1200 years ago. 그러니까 오케이, 전문가들이 충격받았죠? 전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세계 엑스퍼트가 충격받았는데 왜 충격받았냐? 어더큐먼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더큐먼트가 어더큐먼트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could still be around에 죽은 거죠. 그래서 1200년 이상 이전에 이 말이죠. 1200년보다 더 오래 전에 인쇄된 다큐먼트가 could still be around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두 문장이랑 이어, 그러니까 첫 문장 두 문장 했는데 두 번째 정보가 나왔죠. 무구정공 대다라는 기형이 인쇄된 게 언제 전이다? 12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큐먼트니까 어디에 인쇄되겠어? 당연히 거의 뭐 무조건 아니지만 거의 페이퍼 위에 있죠.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다 페이퍼가 뭐 해서 fall apart 하는 거죠. 그쵸? 그쵸? breakdown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버텼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통 안에 있었다고 해도 뭐 진공 포장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기술로. 됐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분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엑스퍼츠는 엑스퍼츠인데 어디에 있는 엑스퍼츠가 Around the world가 뭐 했다?
월 쇼크드 받았죠. 네. 어, 도큐먼트는 도큐먼트인데, 그렇죠. 프린티드 more than 1200 years ago가 이제 동사 나와야죠. 도큐먼트 동사 could still be around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were even. 자, even에 대한 얘기 우리가 뭐 좀 이따 하겠죠.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when the paper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Okay, day. day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day는 experts around the world. even에 대한 얘기는 훨씬, 그렇죠. 비교적 강조, much, a lot, far, still. 그다음에 when은 그렇죠. 접속사 when이죠. 누가 뭐뭐 했을 때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놀랐는데 언제 놀랐냐? 종이가 그렇죠. 통으로부터 제거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통에서 종이를 꺼냈을 때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 어, 특별한 건 뭐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뭐 했답니까? 그렇죠. 쇼크드하고 같은 말이죠.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 뭐야 뭐냐 서프라이즈드 when the document가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751 CE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뭐 언도 같은 것도 뭐 중상 때 배웠던 거죠. 오케이. 오케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문서가 750, 기원전 752년이죠. 751년이죠. 기원전 751년 맞나요? 보통, 뭐, BC를 쓰는데 이렇게 쓰나요? 아, 서기 751년이고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서기 751년에 인쇄되었지만, the documen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여전히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충 계속해서 뭐 1200년 전이라는 게 서기 751년이라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이 전문가들이 놀라는데 이 문서가 이렇게까지 오래된 게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다니 라는 사실에 계속 놀라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한지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751이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Although the document가 뭐 됐어? was printed 언제? before 751 CE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됐습니까? Okay. This discovery proved that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era 676 to 935 was more advanced than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both of which also had a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이런 문장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that도 알아볼 거고 뭐 이런 표현 이런 표현 뭐 이거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유리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거 막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표현 뭐 unified 이건 뭐 물론 뭐 unify부터 얘기하겠죠. unify 얘기하고 왜 unified냐 뭐 이런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dvanced 단어 나왔죠? 이거 중요합니다. 뭐, 이거 빼놓고 맞냐 틀려. 이거 한꺼번에 뭐, 없애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대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옛날에 both A and B 하면서 같이 했던 either A or B가 나오고 있죠. either A or B.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쉼표 있고. Both of which also had a highly도 얘기할 만하죠. Highly developed, developed 뭐 같은 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너무나도 흔한 건 만드는 대시고요. 명사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렇죠. Paper making, 종이 만든, 재지, 요거 이렇게 합쳐서 해석하죠. 이거. 재지술이라고 하면 돼요. 재지기술. 됐습니까? 뭐 glass making technology 하면 뭐 유리 만드는 기술일 거고요. 그러니까 unify의 뜻이 뭐예요? unify. 그렇죠. 통합하다, 통일시키다라는 뜻이죠. unify. 그럼 얘가 통일시키다니까 unified는 통일되어진 이런 뜻이 된 거죠. 통일된. 뭐 unifying 하면 통일시키는 거고 unified 하면 통일이 되어진 완료적인 1위형이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뭐 발달된이었죠? 그렇죠. advanced 같은 말은 developed가 있죠? 그렇죠. 발달된.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tender, 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 해석하면서 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설명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ither A or B, both A.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both of that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거 무슨 적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사인데 이게 쉼표 뒤에 사용된 계속적이기 때문에 that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요거 잘 써놨네요. 요거 and both of them 됐습니까? and both of them. 그리고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both of and both of them으로 이 부분을 그렇죠. 그렇죠. Japan and China 되셨죠. and both of Japan and China also had 이렇게 되는 거죠. and both of Japan and China also had. 오케이, 그 다음에 highly에 대한 얘기는 뭐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같은 말은 뭐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very죠, very.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high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high 자기 혼자 높은 높게 부사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late하고 같이 얘기했었죠.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hard도 같이 얘기했어.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시리즈죠. 추석 때 설날 때 안 만나는 시리즈. 오케이, 이거 매우 발달된 이런 뜻이죠. 매우 발달된 paper making technology. 뭐 해석은 뭐 이러한 발견, 해석과 관련돼서 할 거, 이러한 발견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건 뭐냐, 뭐 무구정광 대단의 기억이 1200년 이전, 뭐 기원 뭐 서기 751년에 발달 뭐야 그게 뭐야 인쇄된 건데도 여전히 imperfect condition에 있는 이러한 무구정광과 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perfect condition에 있는 무구정광 대단의 기억을 발견한 것. 그니까 이 증명했다는 얘기죠. 뭘 증명했냐? 그렇죠? 통일신라의 뭐가 재지술이 뭐했다? 더 발달됐다는 얘기죠. 뭐보다도 뭐 또는 뭐 일본 또는 중국의 그것보다도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페이퍼 재지 기술인 거죠. 자,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통째로 없다, 이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라 해서 안 되는 거야. 한국 통일신라의 재지 기술하고 뭐를 비교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국가를 비교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재지술하고 국가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요거 비슷한 거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문법 시간에 비교라는 걸 하면서 His car is 뭐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that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뭐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하면 지금 틀린 문장 써놨는데요. His car is faster than her. 그럼 뭔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죠. 그녀의 차보다 그의 차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의 차가 그녀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안 되고 얘를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비교 대상이 같은 거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대시 와야 되고 이거 뭐더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는 단수니까 대시일 거고요. 만약에 이 비교 대상이 복수라면 that 대신에 뭐 써야 된다? those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then those of 이렇게 됐겠죠. 지금은 이제 단수니까 then that of 됐습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of는 소유의 의미인 거죠. 누구 또는 누구의 일본 또는 중국의 기술보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an that of Japan either Japan or China.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쭉 설명했습니다. and both of Japan and China also had. 둘 다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 둘다 또한 매우 발달된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갖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발달된, more advanced.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도 이제 쭉 가보면 되겠죠? 뭐 연도 같은 건 빼버립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뭐 해줍니까? 프로브드 해준 거죠. 데디아를 프로브드 해준 거죠. 뭐? 페이퍼 메이킹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오브 더 유니 좀 이따가 뭐 간단한 거 잘못 친거 보면 유니파이드 아이씨 손 입으로 할까? 아이씨 입으로 하면 편한데 신라국 킹덤이 뭐 했었다? was more advanced than that of Japan that or of either Japan or China. japan or china Both of which? both of which had also also had지 which also had 그쵸 highly developed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됐습니까? 명예인 재밌는 놀이 하기 싫고 This discovery proved that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was more advanced than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여기 중요했던 것들 몇 가지 얘기하면 됐습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both of which also had라든지, 그다음에 highly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잘안 쓰이는 단어들. 그러니까 다음 문장. How could this paper last for more than 1,000 years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얘기할 만한 것도 쭉 보이죠? 방법을 묻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last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for 뭐 중학생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last에 대한 얘기 취소됐다. 그렇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비어 안 돼. endure 그쵸? 네. stand 됐습니까? 오케이 for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동안인 거죠. 그니까 그다음에 without breaking down의 뜻은 분해되는 거 없이. 그쵸 분해되지 않고서 without doing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종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말이죠. How could this paper last?
For more than, 뭐, over라 했죠. 천년 이상 동안 without breaking down. 자, 그러면 여기에 페이퍼가 breakdown을 하는 거야? breakdown을 당하는 거야? 아, 하죠. 오케이, 아, breakdown의 뜻이 뭐였어요? 분해되다죠. 분해시키다가 아니고. 물론 분해시키다도 되긴 합니다. 근데 분해되다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breakdown이 분해시키다란 뜻밖에 없었다면 얘 이 부분 어떻게 써야 되냐? without being broken down 할 뻔했죠. 오케이. 그래서 monte의 동명사형이야? 수동태의 동명사형은 being pp죠. being pp. 네? 오케이. 여기에 being pp 보이네. 여기 being pp. 이게 being하고 똑같잖아 이거. 데미지의 뜻이 뭐야? 데미지의 뜻이 피해를 주다죠. 그럼 페이퍼가 피해를 주는 거야? 피해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보여? being pp가 보이잖아. 이거 수동태의 동명사이고 이건 능동태의 동명사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or being damaged or becoming damaged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천년 이상 보셨습니다. breaking down 하거나 becoming damaged 되지 않고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How could this paper가 뭐 할 수 있을까? less 할 수 있을까? for 1000 years 뭐뭐 하지 않고서가 나오는 거죠 이제?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니까 How could this paper last for more than 1000 years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논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expert들이 the secret lies 됐습니까? 무슨 시제로 갑자기 바뀌었냐 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In Hanji's amazing physical properties. 아, 피지컬은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뜻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피지컬의 뜻은 뭐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인도 되고 육체적인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뜻? 그렇죠. 물리적 특성이죠. 물리적 특성. 뭐 물리적 특성은 뭐 말 그대로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맞습니까? 뭐 단위 부피당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를 통해 단위 부피당 무게를 측정하면 뭘 구해낼 수 있죠? 예? 단위 부피당 무게를 구하면은 뭘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부피당.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게 말고 질량. 밀도를 알 수 있죠? 아, 네.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밀도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지컬 프로퍼티즈를 측정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비결이라고 하면 되겠죠. 비결.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던 비결? 천년 이상 동안 브레이킹 다운 하거나 데미지도 되지 않고 레스트 할 수 있었던 비결. 맞습니까? 뭐, the secret of lasting 이 말이죠. the secret of lasting for more than 1000 years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응. 라이 뭐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팩트에 대한 얘기인 건 지금부터는 팩트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현재 시제. 놓여 있다. 자동사. 얘는 한지의 아주 놀라운 물리적 특성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더? 그렇죠. secret이 뭐 하고 있다?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lies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in Hanji's amazing한 그렇죠. physical properties. 오케이. characteristics. 됐습니까? features. 됐습니까? 오케이. 졸립니까? 네. 그래요? 그럼 안 졸리게 해 도와줄까? 네. 뭐? 뭐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 구미고. 미안. 하도 구미 중이라는 걸 많이 써가지고. 뭐, 불만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하는 거냐고? 나쁜 짓 하고 있어. 어? 잠안 와? 그만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 다 암기해버리면 좋잖아. 어차피 외울 거야?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돌리니까 막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구만. 역시 빠빠고는. 얘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뭐 급하니까 뭐 다듬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지. 뭘 프린트해? 아니 뭐. 뭐 방금 만든 거? 아니 그거 학교에서 만든 거. 아 이거 해달라고? 아니 그거 투어 지금. 응? 프린트 해달라고? 아니 저희 프린트 응. 아 프린트를 수업을 하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Fill the table about 대단한 기계에 대한 정보를 historical significance 역사적 중요성이죠. importance significance. 오케이. 그래서 무구동은 the world's oldest printed document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라는 게 역사적 중요성 historical significance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where was it? Where it was found? 어디서 발견됐는가? Inside a container at 불국사 temple in 경주, 코리아. When it was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751 CE. 다음에 something that made finders surprised. 그래서 finder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although it was printed before 751 CE,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made this possible? This에 대한 얘기 앞문장 전체 대신 온거죠. 비록 저 이렇게 오래전에 프린트했지만 완벽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The Advanced Paper Making Technology of the United Kingdom 신라 킹덤 덕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딴 거는 장난치나 그쵸? 그니까 오케이. 겁 만드는 데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도가 있는 장난치나. 아 이 얘기 나오네요. 커먼에라 옛날에는 뭐 AD, BC 이걸 썼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석이었고 이게 기원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꾼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올디스트 뭐 인쇄를 하고 있는 도큐먼트일 리는 없죠. 인쇄된이니까 이니오다. 그 다음에 얘가 왜 갑자기 단수냐 복수냐 뭐 무구정광 대단하게 문서 한 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 레이 해 있었다 놓여 있었다.
뭐 아까 다 짚어봤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중인 뭐 놓고 있는 중인 무엇무엇을 놓고 있는 중인 얘는 레이의 두 번째 세 번째여서 inside the container. Well, how could this last? 자, last의 뜻이 그러니까 얘가 대표적인 자동사죠, 자동사.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For more than one. 뭐,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뭐, 여기 without,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된다는 거. Break down의 뜻이 뭐라고? Break down의 뜻이. 그렇죠. 지가 하는 거 자동사. 또 페이퍼메이킹 테크놀로지 오브 유나이티드 유니파이드 신라 킹덤 에라 워즈 신라 킹덤 에라였네 아까 워즈 more advanced than that of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비교 대상이 단수기 때문에 대시고요 비교 대상이 여러 개라면 도우수여야 된다는 거 여기는 페이퍼메이킹 테크놀로지란 단수니까 Either A or B 당연한 거 물어봤고요 Both of them을 여기 이제 여기 위치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은근슬쩍 시험 문제엔 여기다가 뭘떡 써놔? 떡 써놓으면 이번에는 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니까. 그런 내용 나와주고. And both of them. 그럼 댐이 가리키는 것은 뭐? Japan and China 이때는. Also had a highly developed paper-making technology. 그러면은. Then. 그렇죠. 그것이. 존재하다가 뭐였다? 존재하다. 그렇죠. 아, 참,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뭔가 be around the exist. 라, 는 것. 것만 들어버렸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놀랐다. 라, 는 것. 그러니까 뭐, experts around the world were, 뭐, very surprised, 뭐, shocked였죠. very shocked. 그다음에 이것은, Because인데 부사절을 이끄는 대시작 A document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could still be around. 뭐 주어가 무지 여기 부분에 주어가 무지하게 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ould still be around, it could be still around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불구하고 문서가 이전에 사용한 거고 여전히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이것들이었고요.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건 아직 수업은 안한것 같은데. 아 이거 뭐저 수업했는데 제가 새로 받아서 물어보려고.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의도가 자꾸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드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뜻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리하고 이분에 대한 것은 얘가 비교급이니까 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비록 이때 인쇄되었지만이니까 여기는 although라는 거. although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알고 계시죠? though나 even though 같은 게 있죠.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This discovery proved that the paper mechanic technology of Sinhala Kingdom was more advanced than that.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단수니까 대시고. Either A or B. Both of which. 이게 더 쉽다, 아까보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end 들어갔을 때는 뭐 이게 좀 both of them 주의하시고요. said how could this paper last? last의 다양한 의미 be lasted 안 된다는 거. 뭐 이거 이제 뭐 happen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대표적인 거뭐 be happened is 뭐 was happened 있다고 뭐안 되는 거 알죠?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Last 마찬가지고요. More than 1,000 years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병렬 구조인데 without에 다 걸리는 거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 없이니까. 그래서 before people already knew
What was in a container? 오케이. 그래서 몰랐죠. 이미 알고 있었다고. W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것 아니고 의문사지 이거. 무엇이 통 안에 있었는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what을 쓸수 있는 거, 이럴 때는 this 쓰면 안 되는 거죠. 의문사입니다, 이거. 다음에 더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오브 더 신문 유니파이드 원데 라이틀링 슬라이틀리 비하인드가 뭔 뜻이야? 그렇죠, 약간 뒤처짐이죠. 됐습니까? 지금 약간 뒤처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대신에 훨씬 더 발달돼 있었다니까 was even advanced than 잠깐만 여기에 뭘 써야 된다? 써야 되겠죠.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어? 제지수라고 지금 일본 중국을 비교하고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Behind than, behind 뭐 여기는 than을 넣는 behind, slightly behind. 아, 여기 댄쓸 필요 없네. 댄 오브. 오케이. 너 니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 했는 거 보니까 여기 진도 나갔나 봐, 학교에서? 근데 여기 수업은 이것만 했다고? 그냥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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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는 하지 마시고요. 남자끼리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본문 수업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좀 더 나갈게요. 예? 왜? 왜? 본문 더 나가면 되겠죠. 어차피. 왜? 왜? 더 나가고 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 비교하면 되냐. 됐습니까? 예? 언제 여기가 여기 뭐지? 한지 요 한지고 많이 없어졌네.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 저는 하지 말라는 진영. 아이씨 20분 나왔었는데 하기 좀 많이 20분이면 한참 남았는데. 예? 한참 남았는데 많이 걸렸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몇 과지? 6과야. 7과. 7과. 왜? 뭐 일 있어? 오케이. 예물이 있나? 예물이 없네. 오케이. 고장 나다라고 돼 있네. 손상 받으시죠. 자동으로 만들어놨더니 데미지 지금. 아 아니구나. 브렉다운이구나. 그니까 예, 브렉다운 고장나는 뜻도 있고 분해되다. 그 다음에는 패브릭이죠. 그다음 패널. 그렇죠. 이노베이션. 뭐로 할래? 이노베이티브. 그렇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티브. 블리드. 번지다로 쓰이죠, 본문엔. 인듀어. 또, 레스트, 스탠드. 오케이. 레이어. 멀베리 트리. 모더니제이션. 모더니제이션. 모더나이즈. 모던. 아 이거 저 나생 큐 도 비로 시작하네. 도메스틱. 그래 도메스틱. 우와. GDP 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오퍼레이트. 아 기능 기능. 잠깐만, 월크. F로 시작할 것 같은데? F? 펑션. 왜, 펑션. 아. 동사도 돼. 펑셔닝, 이렇게 쓰여. 작동 중인 펑셔닝, 펑션. 이거,
vibration. tear. tear. 이게 뭐라고 읽나 보자. tear. tear라고 읽네. 응. y로 시작한대요.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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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조인트. 다큐먼트. 트리트. 본문에서는 이 뜻으로 안 쓰입니다. 어떤 즐길거리. 커스터머. 게스트. 프로퍼티. 캐릭터리스틱이네요. 오케이. 이 뜻은 이것만 갖고 있죠. 프로퍼티가 못 갖고 있죠. 캐릭터리스틱. 레이. 함풀. 아몰. 왜? 그레스. 잡이야. 아까 데미지드. 어프리시에이트. 어프리시에이션도 알아두시고요. 어댑트야. 어댑트야. 어댑트. 어댑션. 적응. currently. presently. container. 아 이거 아 망가졌다. fall down. 아 break. fall apart. break down 비슷한 거. fall apart. 다음. 이거 recover. recover 맞는데 본문에 있는 거. restore 도 맞고 또 본문에 있는 거. revival. restoration. 됐습니까? recover. revival. absorb. 이거는 absorb. spaceship. spacecraft. starcraft 몰라? 아, 모르나. 탈 것을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크래프트 또 뭘 보고 크래프트라고 하나?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안 돼. 어, 크래프트. 아 그거 그 질문 알았어. 오케이. 수공예품도 크래프트라고 그러죠. 장인도 장 뭘 만든 장인어른 할 때 그 장인 말고요. 장인 보고도 크래프트라고 그러고요. 크래프트먼십 하면 장인 정신. 그 다음에 related 말고 involved? involved? involved 비슷하게 쓰이네. 그것도 말고 relevant. 아, 관련 없는은 irrelevant. IR 붙여서 irrelevant. relevant. 근데 relevant가 이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는데. 아 그거 보고 나도 하겠다. 진짜 없어. meaningful. 그래서 related의 뜻도 되고 meaningful의 뜻도 있다 했죠. 러러먼트 수업할 때 그쵸? 아니, 근데 그다음에 이거 그 조심해야 돼. invaluable, priceless. 그러니까 valuable도 귀중한인데 invaluable은 very invaluable. 보통 im 붙여서 반대말 되는데 얘는 아니란 말이야. value list가 반대말이라고 있고요. remove, get rid of. generation. 그래서 generate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generate. 발생시키다! research. research. 또, p로 시작하는 거. peel. peel. 어? 아니, 껍질을 벗기는 거야? peel. peel. P로 시작하는 거 뭐 있지 않나? 알 것 같은데. probe. 탐침. prob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utstanding. 밖에 나와있으면 눈에 띄잖아. 그니까? outstanding.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 컴플리케이티드, 컴플렉스. 오케이, 쇼핑, 뭐, 쇼핑몰을, 뭐, 쇼핑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하구나. 복합 건물. 그 다음에, 듀러블. 명사형은? 명사형, 명사형. 듀라빌리티. 듀레이션은 뭔데, 듀레이션? 응. 기간. 기간. 지속기간, 듀레이션. 그 다음에, 디스커버. 리. practical. 파티컬은 뭔데, 파티컬? 부분적인 파티클은? 조각. 입자, 조각. bark. 근데 본문에선? 그거, 나무. 껍질. 껍질. make waves. purchase. 명사로도 쓰여, 구매. purchase. 네, 그 다음에 다음 구간 다 했던 거네? 다른 거? 아, 한 번에 다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가자고? 어디가 가기를? 네? 뭐 하지? 할게 없네? 아, 그럼 지금 하게 와. 아, 그럼 할까? 네. When you face a severe source of stress, you may fight back, reacting immediately. 그래서 네가 뭐를 직면할 때 극심한 원인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을 직면했을 때 you may fight back. 그렇죠. 방금 reacting immediately. 그렇죠. 즉시 반응을 하면서 됐습니까? 네가 목이 집에 잘라 그러는데 누워 있는데. 모기가 귀에 앵앵거리고 있으면 즉시 반응하죠. 있습니까? Why this served your ancestors well when they were attacked by a wild animal? It is less helpful today unless you were attacked physically. 오케이,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그 앞에서 안무나 전체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네. why에 대한 얘기 이 아니죠. 반면인 거죠. 그렇습니까? 앞문장 전체의 이러한 행동이 served your ancestors well.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잘 봉사했는 반면에, 됐습니까? 잘 봉사했다는 얘기는 좋은 역할을 했는 반면에 이러한 즉시 어떤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는 이루었던 반면에 when they에 대한 얘기. 그렇죠. ancestors 대신왔죠. 그들이 뭐 했을 때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좋은 어떤 좋은 점이었던 반면에 it은 뭐 it은 뭡니까? this 대신왔죠. 그렇죠. 이러한 바로 반격하는 거죠. 바로 fight back immediately 하는 거 reacting 이런 것이 less helpful 어떻다? 오늘날은 덜 도움이 된대죠. unless you are attacked physically 의 뜻은 그렇죠. if not이죠, 이거. 만약 공격받지 않는다면. 그렇습니까? 육체적 공격, 실질적인 어떤, 공격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옛날에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makes it much easier to worsen a situation with a quick response.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it에 대한 얘기. 진목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2ER을 더 쉽게 만들어 준답니다. 훨씬 더 쉽게 2ER 뭐 하는 것 뭐를 아까 시킨대요 뭐를 사용해서 그렇죠. 빠른 반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기술 때문에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상황을 즉각 반응하는 게 오히려 해롭게 만들도록 해로운 어떤 해를 끼치도록 만든다는 얘기고요. I know that I have been guilty of responding too quickly to people on email in particular in a harsh tone. 어쩌고저쩌고 only made things worse.
오케이. 그래서 guilty에 대한 얘기. 죄가 있는. 반대말은 innocent죠. 뭔가 알아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guilty, 죄가 있는, innocent, 죄가 없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I have been guilty. 내가 뭐가 있다? 죄가 있대요.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과거 지금과 쭉 잘못을 저질렀대요. 뭐의 잘못? 그렇죠. 사람들에게 너무 빨리 답해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를 사용해서 특히 이메일로 됐습니까? 특히 이메일로 바로바로 해준 거에 잘못했대요. 오케이. 할시. 할시의 뜻? 거친, 좀 뭐 억압적인, 무서운 이런 거. 어떤 어조로, 무서운 어조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얘냐 하면 뒤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했던, 만든 거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 없는 녀석 말고 선행사 있는 녀석 써야 되겠죠. 오직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던 무서운 어조로, 특히 이메일로 즉각적으로 어떤 대답을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음을 나도 알고 있어요. Have been guilty 했던 사실을 I know. 오케이. 이거 나오면 당연히 얼른 뒤를 봐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race, the more 뭐 얘인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갈 자리니까 the more important it is to step back before speaking or typing a single word. 그래서 the more 일단 기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이 뭐 할수록 그렇죠. 일으킬수록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뭐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수록 이런 뜻이죠. 뭔가가 여러분들이 더 막 어떤 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수록 더 어떻다? 중요하다.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하기 전에 말하거나 또는 한 단어를 타이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거나 또는 어떤 뭐 답장을 쓰려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뭐 해라? 생각해라. Step back. 됐습니까?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더 중요하다. 급할수록 뭐 해라? 돌아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급할수록 너무 좀 빨리 대답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 Okay, this will give you time. 그러니까 여기에 this will give you time to think things through and find a way 이렇게 돼 있으니까 this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뭐 대신 왔냐면 to step back before speaking 이거 되죠. 한 걸음 물러서는 거 됐습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뭘 주냐면 뭐 할 시간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시간이죠. 저 여기에 그렇죠. 완전하게 됐습니까? 충분히란 뜻이죠. 됐습니까?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입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됐습니까? 뭐 thought하고도 다르고요. 이거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find가 왜 이꼬라지로 생겼습니까? 그렇죠. 아닌데요. Time to 됐습니까? Time to think, time to find a way 됐습니까? 생각할 시간과 뭐 할 시간, 방법을 찾을 시간 됐습니까? 여기 to가 생각된 경우입니다. 오케이. 방법을 찾을 시간도 됩니다. 또 이제 또 들어 있는 거야. 또 그 러시아 인형 됐습니까? 뭐 할 시간, 뭐 할 방법, 처리할 방법이죠. 그렇죠? 뭐를 처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더 건전한 여기에 뭐 방법이죠 이거. 됐습니까? 매너는 단수로 쓰이면 방법인데요. 매너스 하면 예절도 되고 방법도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예. 어느 거? 그렇죠. 헬스티어 비교급이죠. 근데 건강한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배러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와. 열심히 좋은 사람들이 초반 나중에 깼나요? 네, 알겠습니다.
끝날 때 되니까 또.